야, 근데 너 면허 없지 않아? 야, 상구야, 선생님? 야, 개업 축하한다. 아, 야, 오, 야, 축하한다. 오, 야, 축하해. 야, 도현아, 이거. 야. 뭐야? 이거 네 거. 오다 주웠어. 진호야, 내 건 없어? 어, 없어. 내 건. 치? 넌 내 거 있어? 너 내 거 뭐 사왔어? 야, 너를 안 사왔는데 왜 나한테 뭘 바래? 그래, 안 그래? 그래. 내가 왜 널 사, 너 그지근성이야? 어? 나한테 뭘 바라는 거?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냈다. 야, 미안하다. 근데 여기는 야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 야, 어떻게 내가 저기 앞에서 이거 개업식 풍선이라도 흉내낼까? 2리터 정도 되니까. 아니야, 도현아, 너는 예쁘니까 그냥 가만히만 서 있어도 사람들이 막 다 올 거야, 어? 아, 몰라. 참, 도현이는 진짜 이뻐. 아, 어이없어. 뭐가 이뻐. 야, 도현아. 너 남자친구 없으면 나 한번 만나볼래? 너? 응. 그래, 얘 한번 만나봐, 병욱이. 얘 저기 성인용품 팔잖아. 아, 얘는? 아, 아, 그래? 저 동평 쪽에서 다마스 해놓고 성인용품 팔어. 야, 상구는 푸드 들어가지? 얘 성인 들어가거든, 거기서. 아, 야, 그럼 너는 다마스에다 무슨 딸기, 바나나, 사과는 왜 붙여놓은 거냐, 그거다? 그 어? 뭐야? 몰라, 아, 그런 향이 나는 용품이 있대. 오, 어? 세상에 남사스러워라. 야, 그래갖고 꼬맹이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이러는 거야. 어? 야, 그걸 못 사준 엄마의 마음은 네가 알아? 그걸 왜 붙여놓은 거야, 너는? 야, 미안하다, 미안해. 너 근데 아까 내가 돼지머리 사오라는 거 사왔냐? 내가 네가 돼지머리 사오라면 사와야 돼? 내가 네 조수야? 어? 내가 네 조수로 보여? 어? 내가 네 조수로 보이냐고. 뭐야? 내가 아니, 네가 시키면 그 조수로 보여? 아니야. 니네들이 왜 나를 화나게 해, 씨! 너 그런 거 좀 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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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애들아! 돈이 왔어요! 돈이 왔어요! 돈이 내 주머니에 왔어요! 엄마보다 돈이 더 좋아! 어, 효자다! 야, 얘들아, 이거 추운 데서 지금 니들 뭐하냐, 이거? 도현아! 왜? 너 감기 걸린다. 올 겨울에 내가 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영지버섯 좀 사왔다. 진짜로? 와가. 너무 비싼데? 야, 너 내가 사오라는 버섯 사왔어? 버섯이요? 너 내가 버섯 사오라고 했잖아. 저 버선 사오라고 한 줄 버선 사왔는데. 버선? 예.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양발 대신 신고 그 버선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으면 그 삐에로 모자처럼 보이는 그 버선? 예. 너 내가 버섯 사라고 12억 줬잖아. 버선 12억은 어떻게 샀습니다. 야, 이거 당분간 할머니들 고향에 아들아도 버선 발로 못 나가겠네, 이거. 죄송합니다. 운동에 반사신경 때문에. 미쳤나 이거. 어머 어머, 저게 뭐야? 어휴. 어, 운동 많이 했네 이거. 아, 어서 가봐. 예. 죄송합니다. 오늘만 진 거다. 야, 너네 왜 무슨 양말을 이렇게 짝짝이를 신었냐 오늘? 뭔 소리야? 세상에. 무슨 양말이 짝짝이야? 짝짝이야 너 지금. 아, 이거 아까 화장실에 똥 싸고 휴지 없어가지고 이걸로 했더니. 저 치질이 옛날부터 저랬어. 옛날부터 동네에서 딱지치기 하잖아. 애들은 달력으로 딱지 만들어서 쳤는데 하지 말라고. 얘는 코딱지를 갖고 온 거야. 그럼. 어? 그거 달력으로 해야지. 그거 왜 코딱지로 딱지치기를 해? 어? 그래갖고 애들이 다 놀렸잖아. 상준이는 또라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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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또라이래요. 하지 마. 또라이래요. 또라이래요. 나 그래가지고 그 달력 살 돈 아껴가지고 내 부자 된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멋있냐 도현아. 왜? 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너랑 결혼하려고. 나 어떠냐? 죽일까? 야, 나는 너 같은 스타일 싫어. 나는 너처럼 막 이렇게 막 가볍고 막 웃긴 남자 싫어. 난 진지한 사람이 좋아. 나도 진지해. 힙뱃. 뭐야? 힙뱃. 뭐 하는 거야? 웃기지 말자. 웃기지 마라 개발아 제발 좀 가라 가라 제발 좀 이 세상에 우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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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속을 가르는 내 슬픈 사랑은 뽀뽀하나 봐 제발 이렇게
I need you tonight. You necessity. 뭐야, 8배속으로 올리나 봐. 어, 재수 없어, 싫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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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하는 이게? 거야? 야, 1인극이야 뭐야? 야, 너 앉아라 여기. 왜 좀 앉아라. 빰. 어머, 안 끝났어. 야, 무서워. 빰. 어머머, 어머, 저 양팔 신고. 따라라라라라따라. 따라라라라라따라. 너를 날 시달세다 할 거야.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라. 킹킹 오브 세러리스 모 요마. 아 똥 아이씨. 아 뭐야 아. 아 얼마야. 뭐야? 야 손님 접대하네 또. 오 고마워 이거. 워셔액 아니지? 칵테일이야. 오 칵테일. 야 나 오늘 칵테일 완전 좋아. 야 씨 칵테일 누가 그냥 먹냐? 네. 칵테일은 차, 이걸 해야지 이게 이래야 칵테일인 거야. 야. 아 귀여워 쓸 수 있어. 야 무슨 이게 그렇게 먹어 센스 있는 건 이거지. 야 칵테일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누가 그렇게 먹어 데코레이션해서 먹어야지. 바보들아 이거 꽂아가지고. 아 멋있다. 야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칵테일. 뭐지 형이야. 야 한꺼번에 어떻게 그걸 다 마셔. 어머. 에이 그 우산 너 먹어 무거워서 다 먹었네. 아, 어 1인극이다 1인극. 아씨, 이게 나눠서 먹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먹었네 이걸. 아? 나 이거 안주 좀 줘봐 그거. 거기 지나가 요리류 좀 줘봐 요리류. 요리류라 입이 말라 취해서 그래 그. 없으면 그 튀김류라도 줘봐 그 튀김류. 아까 옆에 그 푸드트럭에 핫도그 팔더만 그 핫도그 그거 니네 핫도그 다 먹고 그 나무 젓가락에 그 끄트머리 남은 거 그 튀김 그거 조그만 거 바삭바삭한 거 그거 줘봐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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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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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맛있다 여기 바삭바삭 요거 요거만 줘라고. 아 이거 불쌍하다. 아예 열이를. 어 야 1인극이 끝났다 가자. 아 나 오랜만에 힐 신어가지고 아 다리 왜 이렇게 아프냐. 야 이거 신어라 내 거. 뭐야? 힐 신어. 그럼 너는 뭐 신어? 몰라. 아이씨 이게 뭐야? 몰라 너 하고 와 아무튼. 어 뭐야? 야 그러면 너 맨발 발 더러워지잖아. 어 얘 왜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 진짜. 어 왜 이렇게 나한테 들이대. 아이씨 왜 이렇게 들이대. 야 씨발 여봐. 야, 다 갔어. 야, 먹을 거 휴바 술 취했어. 야. 먹을 거 아무것도. 아, 술 깰 거 없냐? 아유, 아유, 이게, 아유, 구슬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고, 아, 이거 비비탄이네 이거. 자기야. 어? 뭐해? 아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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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졌네. 뭐야? 그냥 넣어야겠다. 어? 어? 아니 코털을 왜 굳이 내 앞에서 뽑아? 아 정말 짜증나 죽겠어. 뭘 또 짜증나? 일로 와봐 키스나 한번 하게. 어 싫어. 이제 내가 편해? 만만해? 아니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더러워 뭐야 이거. 아니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신경 안 쓰고 막 편하게 대하고 그러면 싫어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연애 초반 때나 처음 만났을 때나 키스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괜히 와인 딱 마시고 어? 예약해가지고 와인 괜히 그거 먹어보지도 못한 거 괜히 하고 이렇게 마시고 난 치기가 있는데 좀 걸을까요? 그래가지고 괜히 또 이제 와인 먹고 또 걷다가 불빛 없는 데로 쓱 걸어가가지고 사람 있나 없나 한번 쓱 본 다음에 없으면 갑자기 기스기스 딱 한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다이씨 입술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저도 모르겠구나
연애 초반 때나 그러지. 한 3년 사귀었는데 뭐 와인 먹고 걷고 막 그리고 불빛 없는데 근데 찾아가? 그냥 짜장면 먹다가 주댕이 내밀면 주댕이 내미는 거야.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사귄 지 얼마 됐어요? 1년 좀 넘었어? 마지막 키스 언제? 아 뭐 왜 침을 뱉어? 마지막 키스 언제? 그제? 어 그래 기억하네. 그럼 어디서 했어? 그제 어디서 했는데? 그제 했다면 어디서 했어? 아 어디서 했냐고 말해봐. 너가 먼저 다가갔어? 아니면 여자친구 먼저 다가갔어? 어? 네가 먼저 다가갔어? 어디서? 전 여자친구도 그렇게 너가 먼저 항상 다가갔어? 얘기를 해봐. 아니 그래서 그제 어떻게 해서 그냥 한 다음에 어떻게 바로 집에 보냈어? 아니면 뭐 딴 데 갔어? 빨리 얘기해보라고! 빨리 얘기해봐! 시끄럽다!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뭔데? 야, 나 나가야 돼! 아니라니까, 야! 나오지 마, 야! 뭔데? 아, 그래서 어떻게? 너 집에 안 간 것 같은데, 야! 아, 삼촌 음악 그래서. 주세요! 아니야! 오래 사귀었다고 그렇게 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남자들이 편하게 해서 난 짜증난다 뭐 있을까요? 편하게 해서 막 무신경하게 하는 행동도 뭐가 어떤 것이냐? 있잖아. 무신경한 거 뭐 있어? 없는데 왜 강요를 해? 데이트 때 어? 어? 데이트 때. 개명 안 짜올 때 아. 네가 짜. 야. 무신경한 거랑 편한 거랑 다른 거예요. 편한 거랑 달라.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저희가 만나볼게요. 자,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무신경할 때 베스트 3 뭐 있을까요? 핸드폰만 만질 때. 내 얘기 안 듣고. 아, 못됐어 정말. 핸드폰 막 만질 때? 그 무제한인데 그럼 막 만져야지. 자,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무신경할 때 베스트 3, 3위. 자기중심적 데이트. 아, 왜 아야? 어? 남자친구는 뭐 집이 인천이야. 나는 뭐 용산이야. 오빠 오늘 어디서 볼까? 이러면서 야, 인천 을왕리 있는데 을왕리 되게 좋은데 갈래? 한번 가줬어. 아, 그럼 다음은 오빠 어디 갈까? 야,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거든? 야, 짜장면 겁나 맛있어. 이러면서 야, 인천을 불러. 은근슬쩍 인천 근처를 부르는 거야. 그 다음번은 용산에서 보지. 어, 웬일이야? 어, 웬일 했는데 뭐야? 용산 왜 와? 그렇지! 전자상가! 컴퓨터 맞춰야 된대. 그래가지고 용산 나오는 건 거야. 이런 거 짜증납니다. 2위 볼까요? 2위? 어, 누가 용산 살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약속을 우리가 잡았어. 우리는 막 뭐 입고 가지? 원피스 입을까? 근데 원피스 너무 꾸민 것 같잖아, 그지? 어, 어떻게 뭐 입지? 립스틱 뭐 바르지?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친구가 안 나와 약속 장소에. 전화를 해. 오빠 왜 안 나와? 어디야?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약속을 해놓고 아 맞다? 우리는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맞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아 얼른 준비할게 하면서 뭐라 그래. 야 근데 준비하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준비하는 동안 네가 인천으로 좀 와주면 안 되냐?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약속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잊어버리진 않죠 약속? 맨날 잊어버려요? 맨날 잊어버려요. 어. 약속 왜 잊어버리는 왜 있는 거야? 어? 왜 잊어요? 회사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어? 진짜 오늘 땡땡이 치고 나온 거야? 회사에 나오면 안 된대. 거짓말 했어요? 야 그건 네 인생이지 난 모르겠다. 자 1위 볼까요? 1위? 여자친구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 뭐야 바퀴벌레 나왔어? 뭐야? 여기 바퀴벌레 나왔어. 바퀴벌레. 아, 나본 거야? 바퀴벌레. 어? 깜짝 놀랐는데 뭐야? 어? 이거. 궁금해하지 않을 때.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이 줄어.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거야. 오빠도 그러잖아. 야 내가 뭐 그래? 안 그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 그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어 이제. 뭔데? 자, 여기 보면요 카톡을 보면요 위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을 누릅니다. 누르면 뭐가 떠요? 시계가 떠요. 요걸 누르면은 밑에 뭐가 떠요? 이게 떠요. 이거 몰랐어? 나 자, 재밌다. 카톡에서 우리한테 돈 줘야 돼. 자, 지금은 2017년 12월이지만 2016년 11월을 여기다가 치면 뜨는 거야. 달력이 떠. 그렇지, 이거 까맣죠? 이 까만 게 뭐야? 나랑 카톡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아, 다 떠 이게. 자 이거 눌러요. 그러면 그때 썼던 카톡이 뜹니다. 어? 여자친구가 먼저 카톡이 옵니다. 어디쯤이야? 난 방금 도착.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빨리 갈게. 미안해요. 이라고 보내요.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지. 천천히 와. 뛰다가 넘어지지 말고. 뭐래 뭐래. 어? 그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응,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 있어 라고 합니다. 남자친구 뭐라 그래요? 추우니까 우리 애기는 핫초코 핫초코 시켜놓을게 이렇게 합니다. 어, 얼마나 좋은 여자친구가 막 신나가지고 막 응, 고마워 오빠 이렇게 주고받았어. 그랬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 여자가 먼저 보냅니다. 여자가 2017년 11월 11일 11일 자기 어디야? 난 도착. 나는 지금 뭐라 할까? 5분 후 난 뜨라.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켜놓으라 이거야. 야, 세상에 무슨 암호야?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된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이제 끝나고 갈 때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근데 안 떠. 이건 뭐야? 나갔다 들어온 거야. 카톡방을. 왜 나갔다 들어왔을까? 그렇게 귀찮아하는 남자들이 그걸 왜 나왔을까? 아니, 말해봐 이 자식아. 용량이 왜 말해봐 이 자식아. 용량이 없으니까 하지. 뭐? 우리만 그러냐고 우리만. 여자들도 우리도 그때 무신경할 때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래. 나한테 우리 남자들한테 무신경할 때 언제입니까? 없어 없어 우리는. 언제입니까? 남자친구에게 무신경할 때 없어. 3? 3이 뭐예요? 위아래 세트로 입지 않는 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게 왜 저지? 이게 왜 더러워? 이게 왜 더러워? 이게 왜 더럽냐고. 나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왜 더러워? 위아래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속옷이야? 너 생각이 더럽네 지금. 아 여자친구가 옛날에는 깔맞춤을 했는데 위아래로 깔맞춤 안 한다고. 머리 색깔하고 양말이 원래 깔맞춤을 해야 되나. 나도 머리 색하고 그래서 항상 양말하고 깔맞춤을 한단 말이야. 위아래로 깔맞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뭔 생각을 했길래 더럽다고 하는 거야? 불순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아, 무슨 생각을 자, 했지 궁금하네. 여자가 남자친구 무슨 생각 때? 어? 2위 뭐야? 오빠 편의점에서 그것 좀 사다 줘. 아 해 안 해? 해본 적 있어? 남자친구한테 그것 좀 사달라고 한 적 있어? 있어? 봐봐 있어? 이때잖아. 이렇다니까. 아, 사귄 지 얼마 됐어? 아 결혼한 지 3일 년 됐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커플이 많은데 잘못 골랐다. 어, 바꾸네. 바꾸네. 요거는 편지. 그리고 1위.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무신경할 때 1위 뭐예요? 공개하겠습니다. 수돗물 안 틀고 볼일 보자. 아. 오래 사귀면 이래. 결혼하셨으면은 화장실 물 안 틀죠. 볼일 볼 때 물 틀어요? 안 틀어요? 안 틀어요? 봐봐. 근데 희한하게 수돗물 소리 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나를 오래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 어딨어? 처음 봤는데 편하게 생각해. 여기서 여자들이 편하게 생각하지 인스타에다가 나를 막 써놨다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늘 뒤졌어, 내가. 오늘 인상본에 그럴 사람이 없어. 여기서 내가 오늘 인스타를 뒤졌어. 여기 23번, 24번. 23, 아, 연희들이네. 연희들이네. 아, 여기구나. 계속 된다. 23, 24. 여기 언니야, 23, 24? 셰프, 코미디 빅리그. 셰프 이상준 어딨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셰프 뭐가? 전라도 미친 여자. 아우 세다 세서 셰프 이상준 너 이상형 여기 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편하고 만만하니까 이상형이 여기 있다고 막 써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이제 댓글을 딱 써놨어 이렇게. 이상준 씨 제 친구 벤츠 타요. 오. 사랑해. 야, 이 사람. 볼매네 볼매.